특징적인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개장하고 난 이후에 이제 상승하는 섹터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폐배터리가 다시 좀 강세입니다. 코스모학이 이제 11%, 영화테크가 4%가량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은 정부 정책 모멘텀이 계속해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도 섹터로서 계속해서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 0.4%가량 이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기벤처부 장관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했었던 그 박람회에 참석을 했던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로봇 관련주가 또 아침 쪽에 또 강세 상승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하고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섹터가 이제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아침 쪽 유일로보틱스가 5.9%, 아지넥스텍이 3.3%, 그리고 엠디스테크 2.7%가량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로봇스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LG전자가 TDM 로봇을 출시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10%가량 강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침 쪽에 비노란 종목이 8.5% 정도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요거 관련돼 가지고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2차 전지 다음으로 만약에 주도 섹터가 만약에 바뀌게 된다면 저는 헬스케어 쪽하고 로봇을 합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AI가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좀 전이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해외 쪽의 이슈를 한번 간단하게 좀 짚어보게 된다면은, 그 헝가리 쪽에서 유방암 진단 AI로 환자 진단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2021년도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AI 소프트를 활용을 하니까 유방암 발견율이 13%까지 향상됐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방사선 전문가가 놓친 22건을 AI가 찾아내고, 그리고 암 가능성 있는 사례를 40건 이상 AI가 추적을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의료 쪽도 이제 AI에 대한 이슈가 반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되고, 이런 AI 영상 진단 쪽으로 가게 된다면 비대면 진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를 좀 보고 있습니다. 국내 쪽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이슈가 좀 있는데, 이번에 그 1월 30일 날 이제 정부에서 제3차 규제 혁신 전략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이오 헬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이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제도를 융복합 영상 진단까지 확대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법제화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헬스케어 부분에서 정부의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 법제화를 진행한다라는 부분들은 과거에 이제 정부 정책에서 강세를 보였던 주도 섹터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보고 싶고, 여기서 영상 진단, AI, 이런 같은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뷰노 같은 경우도 어제 8.5%가량 강세인데, 뷰노 외에도 뭐 루닛이란지 인성정보란지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종목들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의 비대면 진료 관련 이슈도 지금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자, 매파 파월 의장의 발언, 뭐 오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관련해서 또 달러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의 수급을 보니 현물 선물 시장에서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최근에 조금 미 국채 금리가 조금 4% 돌파했, 10년물 기준으로 4% 돌파했다가 조금은 내려오는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러면서 달러도 조금 강세가 좀 완화되는 부분들, 그러면서 환율이 1,200원 후반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매수세를 보여줬어요. 지난 3월 2일, 3월 6일, 3월 7일 상당히 강한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3월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저께 예상했었던 것보다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달러 인덱스 지금 차트가 나가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고점을 돌파시켜주는 근데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1.56 정도까지, 105.6까지 올라왔는데, 달러 인덱스가 만약에 107을 돌파하게 된다면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원화는 그렇게 된다면 1,350원대까지도 40원, 50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1,300원 돌파한 상황에서 다시 외국인들이 또 그 지난 2월 말처럼 좀 매도세가 강화될지, 한 2,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올지, 아니면 1,300원이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뭐 시중 금리가 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게 나온다라면 의외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일단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 다만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성장주들, 예를 들어서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 오늘 뭐 소재 쪽으로 해서 뭐 그 매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거는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비중 줄이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보수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되 약간 음식료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는 좀 꾸준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수급 동향 잘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태근 팀장님. 네, 일단 저 오늘 추천주로 지노맨 컴퍼니라는 이제 또 임상 관련된 기업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오 제약 쪽에서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게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신규 타겟 면역 항암제가 이제 전임상 결과 3건을 발표를 했고 요게 이제 미국 암 연구 학회에서 초록으로 채택이 되게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급등이 나온 종목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뭐 헬스케어 얘기를 뭐 좀 이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쨌든 최근에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헬스케어라는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바닥권에서 좀 턴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판단해 오늘 지노맨 캠퍼니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전임상 3건 결과도 발표를 했고 이제 상반기 내 임상 1상 계획서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일단 본 임상 1상 이상이 들어간 것이 아닌 상황에서 일단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앞으로 1상 이상을 진행하게 된다라면은 또 주가가 또 여기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바닥권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런 바닥권에서 일단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작년 올해 1월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받은 이력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내용도 참고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이 17,500원 부근에서는 바닥을 다진 모습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와서 거래량 동반이 되게 되면서 좀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구간이면은 이슈도 있고 그리고 주가도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봐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노맨 컴퍼니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대표님. 네, 저도 비슷한 제약바이오 쪽에서 샤페론을 좀 선정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좀 안 좋다라면 좀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샤페론 같은 경우는 염증 복합 치료제라든지 그리고 나노바디 항체 개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12조 원, 전 세계적 12조 원 시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천억 정도 규모가 예상되고 있는 아토피 관련해서 어떤 누계리 임상 이상이 3월 중으로 아마 결과가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주가에는 아직 반영되고 있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여러 어떤 기대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계속 한 4, 5개월 정도, 4개월 이상 옆으로 횡보세를 보여줬다라면 이제는 3월 달에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기대를 해보고 조금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한 6,7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7,300원서부터는 분할 매수 가격대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 목표가는 한 10,000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샤페론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0,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